엄마, 나 왔어. 어, 왔어? 이게 뭐야? 내 성적. 성적이 왜 이 모양이니? 수능, 내신, 전강좌를 하나로. 영원 메가패스. 성적이 왜 이 모양이니? 내가 지금 당장 공부해도 너보단 잘하겠다. 앞으로 수능까지 1년 남았으니까 어디 한번 잘해보자고. 환급받고 대학 가자. 영원 메가패스. 내가 저거보단 수능을 잘 봐야 되는데. 근데 뭐가 이렇게 어렵냐. 미적분 나 때랑 많이 바뀐 것 같은데? 에이, 그럴 리가 없잖아. 아, 이런 X신 미적분 도대체 어떤 놈이 만든 거야? 어, shoot me a light. 이딴 미적분을 왜 만들어서 우릴 괴롭히는 거야? 왜? 왜? 수학은 누구나 현우진 하자. 영원 메가패스. 연도랑 순서 쓰는 거 동학농민운동 95년 맞지? 응? 95년 을미사변인데? 동학농민운동 94년. 뭐? 94년? 아우! 아, 좀만 기다렸다 95년에 하지 왜 94년에 해가지고. 아우!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. 자, 그럼 이제 저 탐관대를 무찌르러 갑시다. 잠깐! 조금만 더 기다립세. 아직은 때가 아닐세. 그럼 얼마나 더 기다리란 말입니까? 한 1년만 더. 그래야 내 후손이 훗날 시험을. 아, 아닐세. 얘들아, 동학농민 운동이 1894년이 아니라 1895년으로 정정됐대. 지금 역사학대 난리야. 미련아, 그럼 너 동학농민 운동 맞춘 거네? 난 1995년이라고 썼는데. 장군,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입니까? 101년을 기다렸어. 미안. 한국사는 필수. 이다지 하자. 영원 메가패스. 아, 영어 단어 외우는 거 너무 지겹다. 아니 이거 미국 가도 하나도 못 써먹는 단어들 아니야. 리콜드 미 전두엽 백질 절단술? 아니 이딴 걸 내가 영어로 어디다 쓰냐고. 아이, 짜증나. 누리야. 세상에 쓸모없는 지식이란 없단다. 지금 네가 영어 단어를 외우려고 노력하는 이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야. 영어 단어를 쓸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영어 단어를 외우는 과정을 통한 암기력 향상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지. 역시 어른은 다르구나. 고마워. 그래, 우리 열심히 외워보자. 누리야, 너 어깨. 우리 학교 타투 금지니? 영어는 요즘 조정식 하자. 영원 메가패스. 어? 그건 누구 성적일까? 아, 나도 영원 메가패스 할 거야. 가장 완벽한 패스. 영원 메가패스.